생각해 보셨나요? 자,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20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20. 조금 넓게 잡아놓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3이죠. 곱하기 3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20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 곱하기 5죠. 그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풀어 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 쓸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 그죠?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죠. 근데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는 우리가 분수의 개념. 분자와 분모가 같으면 무조건 하고 1이죠. 1 곱하기 4분의 4는 3분의 4는 이게 4가 마이너스 4 곱하기 5가 돼야 되네요. 그죠? 5가 되겠죠? 는 3분의 5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20은 3분의 5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7의 분의 마이너스 5.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여기 분자 분모가 마이너스 12고 그죠? 분자가 마이너스 20이 되게 되면 그 비율은 3분의 5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제로에서 분모가 3이고 분자가 5가 되면 이 분자 분모와 분자 간의 비율은 3분의 5라는 거죠. 레이셔. 분수는 기본적으로 레이셔입니다. 프랙션은 이걸 레이셔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주 사소한 다른 점이고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랙션은 레이셔. 분수로 표현되는 숫자를 레이셔널이라고 하는 거죠. 레이셔널 넘버. 레이셔널이라고 하는 말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분수로 표현되는 숫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7분의 5는 7분의 마이너스 5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7분의 5는 일단 5가 되고 분자는 5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7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마이너스 1분의 1. 5는 1 곱하기 5죠. 1 곱하기 5. 아이덴티티니까.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7분의 5. 그죠? 7분의 5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뭘 하느냐니까 똑같은 걸 곱해주는 거예요. 분자와 분모와 분자의 같은 것을 곱해주더라도 변함이 없죠. 그럼 우리가 분수의 정의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여기다가 뭘 곱해주냐니까 둘 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죠. 곱하기 마이너스 1. 분자에도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뭐죠? 그렇죠. 1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이렇게 변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과 이것을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5 혹은 7분의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5는 7분의 마이너스 5와 같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7만큼 온 다음 그죠? 여기까지 왔죠? 여기다 이게 분모가 되고 거기다가 분자가 5만큼이라고 하는 이 크기 그죠? 이 비율은 여기서 7만큼 오고 그리고 분자인가 마이너스 5만큼 한 이 비율과 같다는 거죠. 36분의 마이너스 15 곱하기 마이너스 48분의 20. 이것도 볼까요? 36은 6 곱하기 6이죠. 그죠? 6 곱하기 6. 분모는 6 곱하기 6이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마이너스 3 곱하기 5. 그죠? 마이너스 3 곱하기 5.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8분의 20은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18이고 그리고 위에는 4 곱하기 5죠. 그죠? 아, 6을 하겠게요. 6 곱하기 하면 8, 6 곱하기 8이 되고 그리고 분자는 4 곱하기 5, 4 곱하기 5입니다. 아, 밑에가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잖아요. 마이너스가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차이점이 없죠. 그래서 이걸 그냥 위로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6636 마이너스 3 곱하기 5 그리고 얘는 뭔가 서로 좀 없애줘야 될 것 같은데 없애기 위해서는 이것을 3 곱하기 해줘야 되겠다. 3 곱하기 18로 해줄게요. 그리고 얘는 4 곱하기 11 해줄게요. 그래야지 서로 없애줄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러나 4 곱하기 12 하나, 6 곱하기 8로 하나, 3 곱하기 16으로 하나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48이, 48이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4가 없어지고 여기 있는 4가 없어지고 그죠? 여기 있는 3이 없어지고 여기 있는 3이 없어지고 18분의 5와 12분의 5 서로 다르죠. 제가 계산 바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답안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냥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30분의 16.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고 틀리다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아, 물론 조교 선생님들이 따로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로 가르치진 않을 겁니다. 마이너스 30분의 16. 이건 어떻게 되죠? 얘랑 얘랑 서로 통일시켜 주는 게 좋으니까 이것은 일단 2로 하면은 2 곱하기 15고 2 곱하기 8이죠. 그죠? 그러니까 2이 없어지고 15분의 8이 됩니다. 그죠? 이거는 5 3 6 5 7 3 15 3 6 18 그거는 안 되는데 뭐 서로 통일되는 게 있나요? 딱히 공통분모가 없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서로 다르다고 봐야겠네. 그죠? 다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틀린 게 있으면 제가 계산한 게 틀렸으면 제가 다시 녹음하는 게 아니라 따로 주석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